네, 김정숙 여사는 어제 온종일 리설주 여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농담도 주고받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장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인사를 나누는 동안 김정숙 여사도 웃으며 리설주 여사의 손을 맞잡습니다. 5개월 전 판문점에서 만날 때도 파스텔톤 정장을 입고 손을 꼭 잡고 걷거나 귓속말을 했습니다. 김 여사와 리설주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옥류 아동병원과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책 수행원을 소개할 때 농담도 오갔습니다. 아동병원에 동행한 최연우 마술사가 자신을 요술사라고 소개하자 리설주는 제가 없어지나요? 라고 재치있게 받았습니다. 현정화 감독을 만나서는 손 한번 잡아보자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취재진이 몰리자 병원에 있던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들이 놀랐는가 봐요. 예, 제가 울린다. 리설주는 평양에서 공연했던 가수 알리에겐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알리는 자신을 알아본 리 여사에 제 머리가 너무 노랗죠라며 화답했습니다. 저녁에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면서 김 여사와 리설주는 나란히 앉아 귓속말을 주고받거나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정은의 북한은 퍼스트레이디 공개 활동을 통해 안팎의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